질문이 들어왔는데, 자살이 죄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냐, 저것이 죄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벌이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 말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구원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뭐 당연하게 들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자살하는 것도 죄냐는 말은 자살하면 벌을 받냐 이제 이렇게 돼. 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벌을 주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압도적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주신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그런 생각은 동시에 무슨 생각이에요? 무조건적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의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준다. 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뭐예요?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지금 이 우주가 분열돼서 하늘과 땅이 분열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늘의 천국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로 분리가 돼버렸어. 천국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뭐가, 천국에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야. 근데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하면 뭐가 시작돼? 사망이 시작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형벌 또는 죽음이 있는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 하는 것도 죄냐? 라고 묻는 것은, 묻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면 벌 주시느냐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야. 그렇지. 그래서, 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럴 때
그럼 벌은 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벌이란 건 뭘까? 네? 형벌이란 건 뭘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와 동일 이 무조건적 사랑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왜? 내가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면 내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음이야. 자,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랑,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야. 생명으로부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사단이 죄의 창시자인데 사단은 죄를 범했어. 어떤 방법으로 죄를 범했어? 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단은 뭐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야. 즉 하나님이 사단이 자기를 떠나서 떠나는 그 죄를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고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나를 떠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실 분은 아니야.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죄야. 그러면 죄를 지으면 생명을 떠나는 것이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뭐를 떠난다는 것이다? 생명을 떠난 거야. 생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하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실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곧 생명을 떠나서 어떻게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 죽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죽이실 이유가 없어. 왜? 이미 죽음을 선택해서 죽음 쪽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어. 하나님은 우리가 담배 피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가 술 먹기를 원하지 않죠. 왜? 우리 몸에 건강에 뭐예요? 해로우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간 경화에 걸렸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다. 그래 놓고서는 폐암 걸리니까 역시 담배를 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네.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 알고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폐암이 왔고, 그 폐암의 결과로 내가 뭐예요? 죽는 거지. 내가 담배 피우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폐암을 줘가지고 나를 죽이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술 먹으니까 병 났잖아. 하나님 벌 줬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무슨 행위요? 자살이야. 그러니까 자살만 자살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맨날 자살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고 이것도 뭐요? 맨날 내 유전자를 끄고 사니까 자살이 아니요. 자살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지 죄를 지으면 벌을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언어가 있어. 우리 한국말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우린 한국말도 다 벌, 그러면 조건적 개념이야. 그렇죠? 말 안 들었으니까 누가 나를 벌 주신다.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죄라는 단어 또는 죄를 악이라고 그래요. 악. 이 악이라는 단어, 죄, 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벌, 이건 같은 단어야. 죄를 지으면 곧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벌이란 말이야. 그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한 대로 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벌을 받기로 어떻게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생명을 떠났다면 내 자신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뭐예요? 벌을 받으러 가는 거야. 내가 원했어.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인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바꿨어.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다. 를 바꿔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특히 여러 가지 질병. 그 성경에서도 그 유대인들도 옛날에 문둥병이다, 중풍병이다,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하면 그 모든 질병들을 다 무엇이다라고 생각했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라고 생각했어. 모든 질병들을 다. 그러니까, 몹쓸 병에 걸리면 그 병 걸린 이유가 뭐라고? 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 그리고 또,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암 걸리면 참 입장이 곤란해져요. 우리 목사님도 죄를 지은 모양이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응.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교인,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교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슨적으로 보는 수준이에요. 도덕적으로 보죠. 도덕. 안 착하면,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주신. 그러니까, 천국의 차원을, 천국을 어디다 끌어내렸어? 이 땅으로 끌어내려. 내려서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나, 우리 땅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짓는다는 자체가 나는 자진해서 스스로 벌을 어떻게 해? 받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확실한,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그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는데 맨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야, 가인.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야. 아벨이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 동생을 죽여버렸어. 그 죽인 이유가 뭘까? 죽인 이유가 바로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죽었어. 왜? 형 가인이 듣기에는 이거 무슨 개소리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벌도 안 주신다고? 너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마음대로 죄 지을 거 아니야. 왜? 벌 안 주시니까. 그래서 가인의 생각에는 동생 아벨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틀렸어.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인이 지내는 제사와 아벨이 지내는 제사가 달라. 네. 어떻게 달라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고 하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제사야. 나 잘 봐주세요. 내가 이만큼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저를 하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맨날 성공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봤다? 조건적으로 본 거야. 자기가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차 복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자기가 부자로 잘 살 거고, 많이 안 갖다 바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혼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인은 그 하나님께 뭐를 갖다 바칠 때 막 추럭으로 갖다 바쳤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막 곡식과 막 과일을 막 추룩으로 교회를 갖다 바쳤어, 교회. 근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지냈다?
어린 양을 달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왕창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왜 하나님 안 받았을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은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봐?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봐. 그래서 왕창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그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씨구 하고 그거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지. 하나님이 만약 그거 얼씨구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어요. 왜?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니까 죽는다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 그것을, 그래서, 그러나 가인의 생각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야 옳다라고 생각. 그게 이제 사단의 생각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게? 아벨은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지었다는 얘기도 그 얘기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요?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리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받아. 생명으로부터 떠났어. 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사망을 선택한 순간, 죽은 사람이 됐어. 우리는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야. 그 죽음은 우리들의 뇌 속에 박혀버린 거야. 유전자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게 된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셔야만 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만 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죄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서 받아요? 가죽옷을 헌신시켰는데 그 가죽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 그 결과가 죽음이었구나. 와.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 입히고 뭐라 그래요? 옷을 탁 해 입히고 한 하나님의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거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창세기 3장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놓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양의 하나님이 죽이셔서 자기들에게 해 입힌 양 가죽 옷을 입힐 때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 입었어. 양이 죽고 그 가죽을 옷으로 해서 받아 입었다는 말은 그 양이 무엇을 뜻하느냐를 알아야 돼.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방금 지은 죄 때문에 뭐예요?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가죽을 내 옷으로 받아 입었다. 라는 말은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책임지고 용서하시고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무조 우리의 마음 속에 아,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다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말은 생명을 다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옷을 받아 입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받아 입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그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즉 그 가죽 옷을 받아 입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왜? 왜 되었다예요?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건 미래 아니에요. 그런데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썼을까? 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그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히브리 말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시간, 즉 흐르는 시간,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르는 그 시간에 순서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순서 있는 시간은 없어. 왜? 천국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영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간을 말하는 그 시간을 히브리 말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알아두면 좋아 이거. 카이로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이 영원 속, 영원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처럼 된 존재,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줄 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는 아직도 남아 있는 뭐예요? 미래야. 그렇죠? 그런 시간, 우리들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쯤 알아두면 여러분이 혹시 폼 잡을 때 사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뭔지 알아? 그래서 크로노스 이 말이 이제 영어가 되면 chronological. chronological은 시간의 순서대로. 그 시간이란 건 누구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 이 세상 시간. 천국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시간을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은 완전히 크로노로지컬,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막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 위에서 60분. 한 시간이라는 시간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60분은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진짜 똑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아요. 예, 네. 그게 달라요. 그것은 중력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는 중력이 약해. 바다 바로에서는 중력이 세.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세다니까. 그래서 점점 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뭐예요?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달라져. 그 우주에서 한 시간 갔구나. 그러면 지구에서는 뭐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되게 멀리 가 있으면 우주에서는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인간의 시계로 지구에서는 뭐예요? 10시간이 지났어. 아빠가 우주 여행을 시작해서 아빠는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빠를 기다리는 딸에게는 10시간이야. 그래요, 여러분. 그 혹시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참 좀 이 시간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를 하는데 좋은 영화가 있어. 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어. 그걸 보면 아빠는 딸은 7살이야. 그 아빠가 우주 여행을 떠났어. 아빠가 고독해. 그러다가 아빠가 아차 해가지고 우주 그 뭐라 그래요? 그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블랙홀이란 데를 가까이 너무 가까이 지나간 거야. 블랙홀은 막 이게 막 중력이 막 굉장한 곳이거든. 중력이. 그래서 막 그 중력을 뚫고 막 간신히 블랙홀 그 중력을 뚫고 나오는데 아빠한테는 뭐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그렇다고 간신히 아빠가 살아서 지구에 돌아오니까 딸은 양로원에 가 있어. 그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차원이 뭐예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 존재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해변가에 가가지고 와 이제 떴다 이랬어 그 흥분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이미 8분 20초 전에 뜬 거를 이제 본 거야. 왜 태양의 위치는 벌써 어디 벌써 떴고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도 우리가 야 해가 저기 있네 그래도 해가 저기 있는 거 아니라 해는 벌써 뭐요 상당히 앞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폼 잡을 수가 없어.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드디어 그들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대신 죽여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체험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 얘기를 큰아들한테도 해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이제 가죽 옷을 해 입히고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다 조건을 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인은 그 무조건적이면 뭐야 그거? 가인은 그 아빠 엄마가 가르쳐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가인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됐고 아벨의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양을 제 희생 제물을 양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곡식과 과일을 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런 하나님일 리가 있나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곡식과 과일을 받다 바쳤다면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러나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벨의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양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물이 무슨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돼 말이. 자 이제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너는 이단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왜 무조건적 사랑이냐 조건적이지. 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도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돼버렸어. 저 하나님 조건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처음 시작부터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그 투쟁의 연속이야 오늘까지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가인으로서는 자 막 그걸 요즘 버전으로 변화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는 10억을 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요? 만 원밖에 안 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그 10억 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더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가인들이 교회에 참 많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하면 화낸다고. 그래서 화내고 뭐요? 아, 이상구 박사는 틀렸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자, 예, 그렇게 되니까 그 깊은 내용을 모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 아니, 그때는 가인하고 아벨 둘이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몇 년을 살아? 거의 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기 낳는 거는 50, 60, 뭐, 30, 40부터 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인과 아벨이 약 한 500살, 600살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뭐요? 막 새끼를 친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500년, 600년 동안 막 사람을 낳아댔으니까, 그래서 아담도 몇 년을 살다 죽었다고? 960년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계속, 아기를 낳아서 사람 많죠. 그러니까, 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지만은 벌써 몇백 년 동안 다 흩어져서 서로 알 수도 없어. 자, 그랬는데, 자기의 조상되는 가인이 누굴 죽였다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많은 아담의 후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 아벨처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후손도 있고, 가인처럼 뭐예요? 조건적 사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친. 그래서 다 나누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그 할아버지 아벨이, 가인이, 그 아벨의 할아버지를 뭐요? 죽였다는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냐? 그분은 아주 나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갈 곳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인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벌을, 왜 그 가인은 그 벌을 받게 돼?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이제 이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면.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보고 불평을 하는 거야. 나 죽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 때문에 죽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 그러니까 가인은 그런 벌을 누구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벌 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러고 막 엉망이 되는 거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발붙일 수가 없어. 저 인간이 동생을 죽인 인간이야. 저런 것들은 우리 동네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더 착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발붙일 곳이 없어.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형벌을 나한테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를 가는 데마다 나를 쫓아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지. 하나님은 이런 가인도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구원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댕기는 자가 됐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벌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내리는 벌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 죽겠다. 이런 벌은 사실은 누구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사단은 이렇게 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고 또 사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끝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 내가 병 걸리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뭐 병을 줬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단은 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 인간을 세뇌했다. 그 세뇌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가인이 하나님은 가인을 보기가 너무너무나 불쌍해 안쌍해. 불쌍해 죽겠어. 근데 이 자식이 또 사단에게 또 속아가지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런 불평을 하기 바로 직전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뭐라고 그래요? 내 죄 벌이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나한테 주는 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벌이 너무 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벌을 줍니까? 할 때 여기에 그냥 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죄벌. 이제 이 단어가 제가 아까 말한 뭐예요? 히브리
번역에서는 죄나 벌이나 악이나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단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로 막 영어로 쓰면 avon 이라는 화장품 이름이 아니에요. avon이라는 단어예요. avon은 또는 죄 또는 벌. 죄가 곧 무엇이다? 벌이다. 그러니까 그 벌은 뭘로 나타나는 거야? 죄는 곧 사망이야. 그렇죠. 왜? 죄라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무서워지고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부모 중에 아빠나 엄마 중에 누가 철저히 조건적이면 아빠가 철저히 조건적이면 아빠가 집에 있으면 행복해요, 불안해요? 아빠가 출근하고 나야 마음이 편해. 그렇죠? 네. 여러분 남편이 맨날 잔소리 해대면 그 남편 빨리 출근 해버려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져. 그 철저히 조건적이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야만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쉼을 얻어. 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여기 이제 사실은 가인이 이제 아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뭐예요? 아본이 너무 과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이라는 아본이라는 단어는 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악을 의미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어떤 사람을 속였다.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아니에요? 가지게 되는 거야. 불안해.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안식, 쉼이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진선미를 떠났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거짓말했다. 내가 선하게 대하지 않고 뭐요? 상대방을 악하게 대했다. 내가 아름답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아주 더럽고 아니고게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버렸다.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행복을 떠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돼버려.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나를 뭐요? 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이 죄벌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실제로 가인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받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보니까 이게 아본이야. 아본은 죄도 아본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죄벌이라고 그냥 죄벌이란 말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죄벌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도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벌 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사고 방식과 그 히브리 사고 방식이 참 뭔가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저 한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거든. 동이족이. 그걸 보면 성경적 개념이 들어있잖아 한자에. 그래서 그래서 한국말 성경도 재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아본을 여러분께 참고삼아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니퀴티라고 그랬잖아요. 이니퀴티라는 말은 악, 죄, 벌 세 가지 단어를 다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오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병을 갖고 오셨어. 이분의 아들이 참 착한 교인이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어. 아파트에서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교회에서는 자살은 죄다. 그러므로 자살한 그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지옥을 같은 교회 교인들이 자꾸 자기한테 아이고 아들이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래서 앉는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뭐예요? 지옥불에서 막 엄마 하고 막 부르는 아들이 보이고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자기 아들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엄마는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소화불량에다가 엉망이야. 이 건강이 말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그분을 그 엄마를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엄마에게 가르쳐 드려야 할
게 뭐예요? 무조건. 그렇지. 일단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딱 돼버리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확실해지면 지옥의 존재가 의문스러워져야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는 형벌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벌 받는 곳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99.9999%의 교인들이 그런 곳이 뭐예요?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영원한 불로 태워서 이건 죽지도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제하면 지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신 거야?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해 주신 거야, 이미.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벌 주실까?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이요. 땅 짓자에다가 옥은 무슨 옥자요? 감옥 옥자야. 여기가 바로 땅이라는 감옥, 지옥이라니까. 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여기에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우기는 사단이 함께 있고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세뇌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기가 지옥이니까 사망이 활동하고 있는 거야. 왜 계속 우리 모두는 계속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곧 뭐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예?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이 땅 위에서는 뭐예요? 죽으라고 일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필경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발 흙으로. 그러니까 흙,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왜? 본래 흙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또, 뭐, 그렇게 불을 오래 태워도 안 타, 또. 하여튼 이 사람들의 취미가 고약한 거야. 왜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만드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또 성경을 보면 그 천국에서 또 지옥이 보인대요, 또. 그런데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 어머니가 또 맨날 상구야, 내가 목말라 죽겠다. 그것이 천국 맞아요? 그러면 상구는 어머니도 계속 그래서 교회 좀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이게 문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놓으면 결국 지옥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다 무산돼 버려. 그게 제가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사용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또는 화장터라는 뜻이에요. 그 게헨나라는 말은 시체 불태우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게헨나라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주 무슨 강도니 무슨 뭐 범죄자들을 뭐 죽으면 그냥 어떻게 그곳에다 어떻게 던져버려. 그러면서 거기서 시체가 타서 다 뭐가 돼버려? 푹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암 환자들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화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들이야.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은, 김정리 같은 놈들은 뭐예요? 영원히 불태서 없어지면, 불타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억울해. 화가 나. 그런 놈들은 뭐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런 놈들이 고생을 안 해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고통을 안 받으면 내가 억울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 엄마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즘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 멋진 미남과 미녀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돈도 많고 뭐 풍족하고 사람들이 다 뭐 와 저 여자 너무 너무 이쁘다 저 남자도 너무 너무 멋지다 이러고 가다가 어떻게 예 그 오픈카 뚜껑 없는 차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서 큰 트럭이 뭐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오다가 빡 박았단 말이야. 그 순간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슬로우 모션. 빡 박았는데 안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안경이 어떻게 날아가요? 옆에 앉은 아름다운 신부의 머리카락이 막, 머리카락도.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일 있어요?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네. 교통사고 팍 나는 순간, 내 본인은 시간이 갑자기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멈춘 듯 하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현상을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그래.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 저는 확실하게 체험해봤어. 응? 어떻게 체험했어? 저희 교사들 18명 데리고 공고가 미시령 쪽에서 바퀴가 이렇게 미시령에서 떨어져 겨울에 2월 18일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에 다 죽는구나 생각하고 각자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차를 훔치면서 꺼내긴 했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시간이 마치 그 한 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분이었는데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게 긴 시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데리고 막내 아들 데리고 스키를 타고 이제 산에서 쫙 이런 길을 이제 그 절벽이고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차가 그 블랙 아이스를 지나가지고 팍 돈 거야. 360도로 내 차가 회전을 했는데. 360도로 회전하는 시간이 아마 한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1초라고 합시다. 그 1초가 나에게는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온갖 생각을 다 했다고 핸들을 잡고. 자, 집에 남겨둔 두 딸은 어떻게 됐지?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됐지? 이런 막 이거 오늘 나 이제 죽는데 그 지형을 난 잘 아니까 이제 죽었어 이 살 가망이 없어 그러다가 제가 아니 내가 왜 이런 잡생각만 하고 있지 기도해야 될 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오케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박사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시든 지금 뭐냐면 나 자신으로서는 통제 불능이야. 완전 통제 불능. 핸들은 딱 고정돼 버렸어. 차는 돌고 있는 거야. 그 1초가 30분 걸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를 오늘 살려 주십시오. 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제 차가 팍 처박히는 거야. 어디에 처박혔게? 눈에 박혔어. 눈더미를 쌓아놓은 눈더미 속에 확 박힌 거야. 하고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옆자리에서 자고 있다가 아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가 보니까 차가 이쪽 우리 아들 여기 오른쪽이 그냥 확 눈에 박혀 있어. 야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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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근데 그 눈 치우는 트럭이 오고 있어. 저 위에서 내가 어 미끄러졌구나. 야 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줄매가지고 꺼내줘서 무릉 하고 그래서 살아 돌아왔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 각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팽창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보고 20층에서 땅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아마 한 2초 걸렸을 거예요. 그게 뭐, 뛰었다고 해서, 뛰었다 팍! 죽는 게 아니야. 뛰었다 그러면 뭐요? 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 그렇죠? 다이빙 할 때, 팍! 해서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에 뭐요? 뭐, 예. 이제 자세도 바꿀 수 있고, 뭐, 다 할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에, 그래서 아드님이 아차 잘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팽창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가는 거 없습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제3자로서 옆에서 보면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 죽었어.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주관하시는 분이야. 과거를 현재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천국은 굉장한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려서 대박 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지고 있던 질병이 다 뭐예요? 유전자 다 켜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짓말을 들으면 병 나고. 진리가 아니면 그 거짓은 내 유전자를 끄고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유전자를 켜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우리에게 행하신 어?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을 두고 기도하고 끝나요. 나는 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 기도만 하고 너무 시간이 너무 갔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에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이 세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해야만 됩니다. 그 세뇌에서 그 사단의 그 조건적인 세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자유를 그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